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막대한 이익이 걸려 있고 또 그 이익이 정책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게 되면은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 업자들은 뭐 로비건 뭐든 간에 향응이건 간에 온갖 종류의 그런 방법을 총동원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인간입니다. 그 이익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강하고 질기기 때문에 이익 앞에 대부분 다 허물허물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의 그 보유 코인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됐던 그런 코인이 위메드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위믹서지 않습니까? 위믹서가 이제 빗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지만 그것을 또 이제 코인원에 다시 상장을 시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절정기에 비해서 뭐 가격은 형편없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그 김남국 의원한테 뭔가 무료로 코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강하게 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위메드란 회사가 위믹서와 같은 P2 뭐 이런 게임하는 그런 코인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또 보좌관들에게 로비를 했을 것이다. 이런 또 의심이나 의혹이 많이 이렇게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검찰이 위믹서 사기 논란과 관련해서 위믹서라는 코인을 발행한 위메드란 회사가 이 유통량을 부풀려 가지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업비트 빗썸. 이 위믹스라는 것은 업비트하고 빗썸에서 유통량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풀렸다 이렇게 해서 상장 폐지가 되고 이제 그것을 다시 추스려 가지고 코인원에서 이렇게 상장을 재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걸 보면은 검찰이 뭔가 냄새를 지금 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지난 11일 장형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했고 장형국 대표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형국 대표가 그런 게임학회 위정현 교수가 게임으로 돈 버는 그런 코인에 국회에 대한 그런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그냥 고발했죠. 그거 이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코인그래스 업비트 빗썸 코인을 압수수색을 이제 했다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큰 문제는 이 위믹서가 대학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짜 코인을 많이 뿌렸네요. 뭐 어차피 원가가 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줄 수 있으면 또 보좌관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줄 수 있으면은 그런 정책 입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도 이 선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가가 들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원가가 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뭐 살해 위협도 받고 또 게임학회 회장으로서 이 입법 로비의 가능성을 제기해 가지고 곤혹을 치렀던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가 이런 글을 올렸네요. 대학에까지 위믹스의 이익 공동체 형성을 시도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의 사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동서대학이 지난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 10억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제원 위원 일가인 동서대 말고도 고려대학도
무상으로 위믹스 코인을 기부받았고 서울대도 위믹스 코인을 기부받았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큰 유력 대학이 위메이드 대관팀의 정무위 방무 이전에 위믹스 코인을 10억 원씩 무상 기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메이저 신문에 안 나왔죠. 대단한 세상인 겁니다. 뭐 이 나라에서 믿을 게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정도가 되면은 뉴스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그런 뉴스인 거죠. 여성경제신문이라는 데서 했네요. 단독 장제원 국회의원과 동서대와 고려대 서울대도 위믹스 10억 클럽 여성경제신문 하다. 밑에 위정연 공짜로 찍어서 나눠주고 시가 올려서 이익을 취하고 개미들만 빨대 꼽고 여기에 대해서 위정연 교수가 거의 마법의 경지입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채굴량이 한계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발행량을 늘리고 유통량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원가가 들지 않으니까 뭐 비트코인처럼 채굴하는데 무슨 전기료가 드는 것도 아니고 원가가 들지 않으니까 대학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입법 로비를 위해서 국회의원하고 보좌관에게 공짜 코인을 돌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만드는 일종의 증거물이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게 보도가 안 되는 겁니다. 조선중앙동화가. 그게 여러분들 참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항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주물럭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공급되는 그런 정보량도 통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 여러분들 뉴스가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여성경제신문에만 실려야 되냐 이야기죠. 여성경제신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제원과 동서대와 고려대 서울대도 위메드가 발행한 위믹스 10억 클럽 정무위 집중 방문 전 대학들에게 10억씩 투척 장형국 오세정 만난 뒤에 기축통화 얘기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공개한 위메이드 직원 출입 기록을 보게 되면 김 씨라는 성의 방문인이 2020년 9월 허은하 의원실을 세 차례 방문했고 2022년 정희용, 김성주, 오기형, 김종민, 윤창현, 김한규, 양정숙 의원실을 도합 9차례 방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여성 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이자 게임학계 회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고대, 서강대, 동서대 다 이제 위메드사로부터 위믹스 공짜 코인을 기부받은 데입니다. 이들 대학은 위믹스가 폭락할 때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다. 폭락 이후에 남은 돈도 이제는 얼마 안 되니까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능력. 정말 위메이드가 탁월합니다. 이들 대학이 거두들인 평가 차익도 제각각 차이가 납니다. 고려대가 위믹스 코인 10억 원을 받은 1월 28일 코인가는 6,669원, 동서대가 코인을 받은 4월 28일에는 3,988원, 서울대가 무상 기부를 받은 9월 5일엔 더 떨어져 2,790원대로 형성했습니다. 위믹스 코인 현재 가치는 1,089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10억 원을 기부받았지만 자산가치는 고려대 1억 6,329만 원, 동서대 2억 7,238만 원, 서울대 3억 9,032만 원으로 각각 상황이 다릅니다. 위미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때 3만 원에 이렇게 호가하다가 뭐 지금은 아마 천원대로 이렇게 이 시세 차트만 보면 다른 정보를 빼고서라도 위메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소멸기에 진입한 것이라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곧 영에 수렴할 것입니다. 더구나 법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코인의 정권성이 인정되면 바로 한 방에 소멸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 3만 원대의 고급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팔았으면은 뭐 개미들한테 다 물렸겠죠. 어쨌든 참. 뭐 흥미로운 세상이 아니고 아무튼 그 위정현 교수
게임학계 회장의 그런 형사 고발 사건은 위메드사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정현 게임학계 회장이 무슨 뭐 엄의를 한 것도 아니고 입법 로비, 돈 버는 게임에 대한 업계의 입법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그만큼 이제 본인들이 뼈가 아팠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월 30일 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한 다섯 번째 책인 5건,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여러분들 손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손을 보였던 네 권의 책을 포함해서 이제 모두 다섯 권의 책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 공정성을 다시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